수료생 피드백 때 그걸 좀 남겨놨었는데, 제가 개선하길 바랬던 사항들은 이미 다 개선이 되어 있던데요. 항해 99라는 그 부트캠프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그 대표님이 좋으셔가지고, 너 항해 99 수료했으니까 이미 너는 좀 보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신뢰가 좀 형성되셨던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항해 99 1기를 수료하고, 현재는 파토스라는 지도 관련 개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개발자입니다.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36보건대학교에서 병원 행정과를 졸업하고 병원 행정 업무를 봤었습니다. 만족도 관련해서는 전 직장에 비교를 하자면 2, 300배에서 좋은 것 같아요. 항해 99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비용도 비용이었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었고, 어떤 수업을 하거나 뭐 학교를 다닐 때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. 그래서 온라인 과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메리트였고요. 스파르타 코딩 클럽을 알게 된 배경이 웹개발 종합반으로 이제 합류를 했었어요. 수업 자료부터가 잘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. 취업을 하고 나서 회사를 한번 옮겼어요. 생각보다 이직이 엄청 빨리 됐어요. 같이 수료하셨던 분이 그 회사에 계시거든요. 항해 99라는 그 부트캠프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그 대표님이 좋으셔가지고, 너 항해 99 수료했으니까 이미 너는 좀 보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신뢰가 좀 형성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직이 굉장히 쉽게 됐고,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개발자 정말 좋은 직업이고요. 저는 개발자로 옮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개발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. 굉장히 어렵고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, 충분한 각오와 절실함이 생겼다면 항해 99만한 좋은 러닝메이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